천등산 자락에 위치한 봉정사에는 부소감자가 두 개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영산암입니다. 영산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강설하던 곳이며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의 우아르를 현액으로 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문지방에 휘어짐이 멋스럽고 주춧돌은 생긴 그대로로 자연과 동화되어 있으며 스스로 몸을 낮추어 지나가기 전까지는 좀처럼 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앞마당에 이르면 고건축의 미를 모르는 문해안도, 한옥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마당, 그리고 그곳에서 풍기는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마치 유교사회 선비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유교와 불교 문화가 섞여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아르의 2층은 밖으로 커다란 누를 두고 몇 개의 난간만을 두고 있어서 탁 트인 느낌을 주며, 석가래에 살아있는 결을 보느라면 옛날 암자를 지은 장인의 자연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한전이나 영산전이라 불리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미래를 상징하는 미륵불이, 우측에는 과거를 상징하는 재화갈라보살이 협시하며, 주변으로는 석가세전의 설법을 듣는 16나한의 표정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 응진전의 작은 텐마루는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의 텐마루처럼 정겨움이 느껴지고, 화려한 단층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빛이 바래졌으며, 문살 하나하나에서 보도자들의 채취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10대 정원의 하나인 영산암 앞마당에 대해서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표정을 많이 담은 마당은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요사스럽거나 번잡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니 그것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